강미래. 너 혹시 자령중학교 나왔냐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내가 알던 애랑 이름이 같아서. 역시 그 도경석이었어. 일상이 화보가 되는 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있다. 자룡 중 얼굴 천재 도경석. 그냥 걸어갈 뿐인데, 지진 대피 훈련을 할 뿐인데, 팔이 부러졌을 뿐인데, 지 혼자 사는 세상이다. 많은 화보들 중 레전드 비경석. 그리고 우연히 전학을 가버렸지만 우리 학교에 도경석을 모르는 애는 없었다. 그치만 나는 너 몰라. 생각할 거야. 아이구야, 잘 컸네. 잘 컸어. 나 옛날 얼굴 남아있냐? 애가 쓰는 줄딱 알겠다. 이런 애는 실물 보면 훨씬 예쁘겠네. 또 물어보진 않겠지? 그다 딴 학교대? 그다 같은 학교 나오니 망하는 건데. 너도 만만치 않네. 예뻐. 야, 듣고 있냐? 나 어떻게 하냐고. 야, 못 알아봐. 니네 아버지도 널 못 알아보신데 동호석이 널 어떻게 알아보냐? 괜히 말 걸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. 야, 야, 걔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냐? 야, 무슨. 근데 너 중딩 때 걔랑 뭐 엮인 거 있었어? 어떻게 널 기억하지? 자, 걔도 똑같았어. 서유진 씨 어디 있나요?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떡해. 아니, 대체 뭘 던지신 거야? 왜 그러신 건데? 많이 아파? 내가 후회해줄까? 여기? 여기, 여기. 내가 후회하니까 좀 나. 그거. 속상해 진짜. 경석 왔어. 야, 누나 집에 좀 데려다주라. 늦었는데. 형은 쫓겨난 거야? 쫓겨나? 왜? 이게 무슨 소리야, 오빠?